6개월의 준비, 이제 새로운 6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와 부산 KT의 모비스 홈 개막전인데요. 2년 만에 복귀, 김일두의 소련과 호흡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망의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여느 팀과 똑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오늘 두 팀이 또 준비를 했을 텐데 특히나 모비스와 KT는 올해 개막전 참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라거나 선수가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예. KT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서동철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고 또 어린 선수들이 얼마만큼 비시즌에 준비를 잘 했느냐 잘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네. 울산 동천체육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초반에 김일두는 말씀하셨지만 이 라거나 선수가 친정팀으로 복귀하면서 이 정말 헉소리 나는 라인업을 갖추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이종현, 함지훈 선수도 더욱더 좀 힘을 더 바라게 되겠고요. 다음에 반면에 또 상대팀도 모비스를 상대하면서 아마 헉소리가 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KT는 지난해 아쉽게 최하위에 처졌고 어쨌든 올해 새로운 사령탑 서동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 첫 경기 통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만났을 때 서동철 감독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타거나 또 안 좋을 땐 또 분위기를 또 많이 다운시킬 수 있다는 이런 또 걱정감을 보였거든요. 예. 또 개막전 상대가 모비스이기 때문에 KT가 초반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개막전 시작됐고요. 이번 KBL 리그의 주요 일정을 보시면 올스타전 1월 20일에 펼쳐지겠고 종료일은 3월 19일, 팀당 54경기씩 치러지겠는데 이번 시즌이 두 번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국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많은 팬들이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경기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달라진 점이 평일 경기가 저녁 7시 30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주말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단신, 장신의 신장 제한이 올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 홈 개막전 경기 앞서서 국민의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농구 팬들은 기다리셨을 그런 개막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 군산에 이어서 이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도 2018-2019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4위였었던 울산 현대 모비스 그리고 최하위에 처졌었던 부산 KT가 이제 개막전에서 맞붙게 되겠고요. 두 팀의 지난해 상대 전적이 3승 3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KT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모비스만 만나면 또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앞서서 이제 오늘 스타팅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KT로서는 지금 보시는 이제 허운 선수를 비롯해서 어쨌든 지난해 주요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졌던 그 기억 그리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그 기억을 좀 말끔하게 씻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김현민 선수, 양홍석 선수 또 예. 정통 센터가 아닌 파워포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T가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시즌 첫 경기의 승리 똑같았었던 울산 현대 모비스와 부산 KT의 모습인데요. 오늘 모비스의 홈 개막전 과연 그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울산 동천체육관이 순간 암전으로 변했습니다. 챔피언 6번으로 최다 그리고 최근 7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최근 3시즌 동안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었던 울산 현대 모비스 과연 올해 3년 만에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자,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이번 주에 있었던 미디어데이에서 양 팀 감독의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좀 부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선수단을 좀 대폭
변화를 좀 줬고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젊은 팀이 됐습니다. 또 너무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용병 선수는 외국인 선수는 좀 노련한 선수로 좀 영입을 해서 좀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젊은 팀답게 좀 패기 있고 화끈하고 좀 공격적인 농구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 그 미디어 대회에서 제 목표가 6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결승 진출입니다. 3년 쉬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결승 가서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대회에 있었던 유재학 감독과 서동특 감독의 출사표였습니다. 정말 유재학 감독 말씀처럼 좀 근질근질 하셨어요? 유재학 감독 말 무섭네요. 보통 되게 엄살을 많이 떠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엔 대놓고 결승 진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한 50승도 하겠어요. 네. 뭐 어쨌든 환상적인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이런 모비스가 라인업을 구축했는데요. 자, 뭐 이런 유재학 감독의 생각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9개 구단 감독들이 생각하는 울산 현대 모비스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본인 팀을 제외한 올 시즌 우승 후보 한 팀을 꼽는다면 저 모비스라고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모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모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비스가 제일 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네요.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동부 찍겠습니다. DB라니까요. 동부 아니라니까. 아 형님 걔가 그렇게 얘기 말씀드려도. DB 찍겠습니다. DB. 진짜 이번 미디어 데이가 정말 여러 포인트의 웃음거리가 있었는데 뭐 다른 감독들은 다 뭐 주제는 그거예요. 모비스다. 예. 그리고 유재학 감독은 저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10개 구단, 9개 구단 감독들한테 만장일치 우승 후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얘기고 그만큼 또 라인업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전에 왔을 때도 정말 그 선수들을 직접 보니까요. 네. 정말 뭐 국가대표 라인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미래와 현재의 국가대표가 합쳐있는 그런 모비스의 라인업이고요. 또 반면에 KT의 라인업도 미래의 국가대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젊은 연건들이 또 좋은 포지션에 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라그나 선수가 영입되면서 이 9개 구단 감독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모비스에게도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라거나 이종현, 함지훈 선수가 또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초반부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무서운 그런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현대모비스의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태정, 함지훈, 박경상, 이대성, 라거나 선수가 오늘 5명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태종 선수가 4쿼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스타팅으로 나오는 게 또 약간 눈길을 끌고요. 예. 양동근 선수가 또 벤치에서 또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가 또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라그나 선수가 친정팀으로 복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팀원들 얘기로는 역시 과거에 마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는 제가 패스만 잘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에 맞서는 부산 KT는 랜드리, 김명진, 허훈, 양홍석, 김현민 선수가 오늘 베스트5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KT는 랜드리 선수가 또 빅맨 역할을 맡고 있지만 외곽에서도 공격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현민, 랜드리, 양홍석 이 선수들이 정통 센서가 아닌 파워포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비스는 또 이런 부분에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KT로서는 부시는 이 마커스 랜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프슛도 정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스코어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랜드리 선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리그 MVP 출신이고요. 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모비스 홈 개막전 팀오프와 함께 울산 현대 모비스와 부산 KT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대성이 먼저 볼을 수유하고 있습니다. 돌파 직전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다시 외곽으로 문태종 하드 패스 여의치 않았습니다. 볼을 뺏어내는 부산 KT. 중앙수 돌파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시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허훈. 자, 페이크 이후에 우중간 쪽에서 바운드 패스. 마커스 랜드리. 앞쪽에 함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돌면서 골밑 쪽을 보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현민 뱅크 슛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를 나거나
지금은 김현민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여줬거든요, 빈 공간으로. 하지만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긴장한 모습입니다. 예. 어쨌든 첫 슛을 쐈던 김현민 선수가 불발됐고요. 자, 우중간 쪽입니다. 바운드 패스 박경상. 자, 손 쳤는데요. 자, 그대로 인플레이. 아하, 오히려 킥볼이 서는 됐어요. 네, 지금도 박경상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픽앤롤을 하고 상대가 몰아주면 반대를 빨리 봐줘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다 보니까 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빼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한 템포가 좀 늦었었죠? 네. 예. 김명진 선수가 예. 수비를 아주 잘해줬네요. 오늘 김명 선수의 선발 라인업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양동근 선수를 매치하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또 박경상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다 보니까 둘이서 매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랜드리 안쪽으로 줄 때 패스 미스. 이대성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돌면서 슛! 길었고요. 그 직전에 허훈의 수비자 반칙. 자, 지금도 허훈 선수가 이대성 선수의 흐름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대성 선수가 또 운동 능력을 이용해서 자유투를 잘 얻어냈습니다. 올해 이대성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최고 활약을 보였었고 그렇죠. 신장이기 때문에 큰 신장으로 상대 외국인 가드도 수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렇죠. 이대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앞선을 맡고 있지만 또 포드 정도가 되는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단신 외국인 선수도 맡을 수 있고요. 예. 아주 활용폭이 넓은 그런 선수입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실패했었던 이대성. 아직 1분 한 20여 초가 지났는데요. 양 팀의 첫 득점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이대성, 이제야 첫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우 선수가 일단은 스타팅 라인에서 빠져있는 울산 현대모비스인데요. 오늘 현대모비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라거나 선수가 빠졌을 때 유재학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가져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랜드리의 득점. 랜드리 선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리듬감이 좋고요. 예. 편하게 동굴을 하는 선수 같이 보이네요. 이대성의 패스가 약간 길었는데 그 직전에 푸싱 반칙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현민 선수가 라거나 선수를 맡고 있으면서 라거나 선수한테 볼이 투입이 되면 예. 이제 외국인 선수가 헬프로 가는 모습이 되었었고요. 스텝백 이후에 함준을 벗겨내면서 미들레인지 점프슛을 성공시켰던 랜드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득점 1위 MVP로 선정됐었던 랜드리인데요. 문태정! 문태정의 올 시즌 첫 번째 석점슛입니다. 지금도 앞에 195가 되는 양용석 선수가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놓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양홍석도 던졌지만 이번엔 좀 길었고요. 이대성 빙글 돌아서 한 명 제쳤습니다. 문태종 잡았고요. 다시 바꾸는 이대성. 함준 주고 다시 들어가는 이대성. 패스가 연결일 때 뒤쪽에서 허훈의 반칙. 초반에 허훈 선수의 반칙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모비스가 올 시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텐데요. 함지훈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으면 이대성 선수가 상대 포인트가보다 신장이 앞선다 싶으면 바로 저렇게 포스트업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문태종의 석점. 깨끗하게 림을 갈라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상대 슈터 문태종 선수를 경기 초반 시작하자마자 너무 쉽게 슛을 한번 허용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문태종과 오영준을 새로 영입하면서 포드라인을 강화시킨 울산 현대 모비스입니다. 이대성, 앞쪽 양홍석 달아오릅니다. 깨끗한 두 점짜리. 이대성 선수도 항상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돌파를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간간히 미들레인지도 성공하고 확실히 성장한 모습입니다. 자, 김명진. 자, 빙글 돌면서 피니모브 골밑 돌파! 피빗! 성공! 김현민의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네, 김현민 선수 작년에 알킬레스 부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티빈슛 하나로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지난해 개막전에서 부상당하면서 스진 아웃됐었어요.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자, 오늘 KT가 준비한 수비는 바로 이거예요. 김현민 선수가 라거나 선수를 막고 있으면서 볼이 들어갈 때 랜드리 선수가 헬프 오는 예.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제 김현민 선수의 이제 팔로우 동작이 나올 텐데요. 그렇죠. 김현민의 많이 올라가죠. 네. 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심판이 파울 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김현민 선수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네. 예. 라거나 선수 위에서 TV를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높이를 이용했었던 김현민 선수고요. 자, 라거나의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올해 친정팀으로 복귀한 라거나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KT가 얼마나 약속된 수비로 라거나 선수를 봉쇄할지도 경기 초반부터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는 득점.
유재학 감독과 조동현 수석코치의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 양쪽에서 감독을 했던 선수, 감독과 코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조동현 수석의 마음이 어떨지는 뭐 저희들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만큼 어쨌든 조동현 수석이 오늘 경기에 참여를 했고요. 페이드어웨이 길었습니다. 라거나 갈라 리바운드 잡았고요. 앞쪽으로 전진 박경상 빠르게 패스 문태정 바로 달아옵니다. 석점! 아, 오늘 석점슛 100% 성공하는 문태정 네, 선수입니다. 오늘 문태정 선수 슛감 굉장히 좋고요. 지금 경기 초반인데 100%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출발이 너무 좋은 문태정 선수입니다. 두 번 다 양홍석 선수가 앞에 있었어요. 랜드리 가볍게 슛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추가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랜드리 선수는 두 번의 공격 다 등지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돌아서서 페이스업을 해놓고 하는 그런 선수 같네요. 한 명 제치고 이대성 돌파! 아 역시 과감한 돌파를 성공시키는 이대성 선수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앞에 있어도 주눅 들지 않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 좋았습니다. 12대 6 6점 뒤져있는 부산 KT의 공격 좌중간에 양홍석 양홍석과 이대성이 오늘 이 자존심 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요. 랜드리가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밑으로 들어갈 때 팔스미스 지금도 랜드리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김영하 선수를 잘 봤지만 양홍석 선수와 김영하 선수가 또 서로 겹치다 보니까 예. 팔스미스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 직전에 이대성 선수가 한 명을 제치고 랜드리까지 네. 돌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좁은 순간에 드라이빙하면서 볼 킵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죠. 네. 예. 자 더블 스코어 12대 6이고요. 앞서 있는 현대모비스의 공격 자 받쳐주고 박경상 다시 바깥으로 앉아있는 문태종이고요. 함지훈 스크린 걸어주고 이어받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샤클락 7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거나 미드레인지 점프슛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랜드리 KT 입장에서 저렇게 라거나 선수가 나와서 슛을 시도하면 슛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돌파예요. 랜드리의 득점 지금 KT의 거의 전부를 지금 랜드리가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대성 돌파 계속 뚫려요. 이대성이 골밑 반칙선을 내잡니다. 라거나 리바운드 2회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아 높이를 이용하는 라거나 선수가 지금 초반에 골밑에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트리프 선수 라거나 선수였죠. 과거 모비스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투박한 선수였어요. 예. 지금도 워낙 힘이 좋고 강력한 선수지만 지금 많이 이제 KBL에서 경험이 있으면서 많이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모비스의 관전 포인트는 역대 베스트 5, 역대급 백업 라인, 친정복귀 라거나 역대 최소 경기 우승 도전. 역시 다 좋은 말밖에 없네요. 네. 예. 친정복귀 라거나면은 유재학 감독이 친정 엄마인가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유재학 감독이. 네. 예. 엄마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역할이고요. 엄마 나오시네요. 그렇네요. 네. 예. 조동현 수석코치의 모습. 네. 친정 엄마 모습이죠. 아직 조동현 코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KT 선수를 워낙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동현 수석코치의 마음이 어떨지 외국인 선수 둘을 제외하고는 조동현 선수와 함께 2-3년 동안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KT, 그리고 KT의 새로운 사령탑 네. 서동철 감독이고요. KT에서는 전자랜드에서 FA로 이적한 이정재 선수가 또 코트를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운스 패스 정희원 바운스 패스 다시 랜드리 뒤쪽에 함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감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이정재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두 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랜드리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잘 봐줬고요. 길게 아웃렛 패스 아 직전에 정희원 선수 맞추고 나갔어요. 이대성의 지치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대성의 센스였고요. 요 직전에 랜드리 선수가 또 이정재 선수를 잘 봐줬고요. 자 문태정의 아울러 패스였는데 약간 길었지만 네. 포기하지 않았고요. 왜 정희원 선수한테 저런 턴오버가 나오냐면 정희원 선수가 너무 등을 보였어요. 볼을 안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공격권을 저렇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서 아쉬운 모습이죠. 자 라거나 아하 패스 미스 정인 아까 쳤고요.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석점 차 뒤져 있는 부산 KT. 자 앞쪽에 라거나 선수가 있습니다. 정희원, 랜드리, 오중아 먼 거리인데요.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박경상, 바운스 패스, 함지훈, 문태정 한 명 제칠 때. 아 지금 라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 문태정 선수가 지금. 사이드라인 바이올레이션 나왔지만 몸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저희가 그 터리픽 12만 봐도 그때는 문태정 선수가 몸이 안 된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 뒤꿈치가 네. 약간 사이드라인에 걸쳤군요. 들어오는 거대 플레이 성공. 지금은 약속된 패턴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이 예. 이정재 선수가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패스가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한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이대성, 함재훈. 함재훈의 외곽 슛도 올해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다시 문태정 함재훈 차이트라인 근방에서 제쳤어요. 그리고 골밑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아마 랜드리 선수는 저런 페이크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함재훈 선수를 올해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함재훈 선수 페이크에 아마 많이 속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국제대회에서 많은 외국 선수들이 속았던 그 장면이거든요. 네. 아마 랜드리들이 적응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환, 너로 패스, 랜드리. 두 명 제칠 때, 아하! 라거리에 걸렸습니다. 높이에서 우위를 보르고 있는 울산 현대 모비스. 문태종, 함재훈. 아, 저. 자, 사이드는 근처인데요. 자, 돌면서 왼손으로 슛! 실패. 라거나, 공격 리버드인데, 안 들어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환, 노마크 찬스 성공!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이제 골 밑에서 웬만한 몸싸움과 터치는 지금 심판들의 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 팀의 빅맨 선수들이 골밑 슛을 쏠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올해 KBL의 화두가 이제 스피드업이기 때문에요. 자, 라거나 공을 제치면서 가볍게 골밑 슛 성공시켰습니다. 17대 14. 아, 모비스는 기분 좋게 또 슈터가 지금 저렇게 컨디션이 좋다는 거는 네. 나머지 4명은 또 덩달아 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네. 지금 이적생의 일단 2명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라고나 문태정의 오늘 페이스 좋고요. 뒤쪽에 함지훈, 랜드리가 지금 공격 거의 전부를 소화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함준의 반칙이었습니다. 랜드리 선수가 볼을 갖고 움직일 때 KT 선수들은 서 있지만 말고 서로 스크린도 걸어주고 커팅도 해주고요. 예. 조금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부산 KT는 서동철 감독의 새로운 사령탑, 그리고 2년차를 맡고 있는 허훈과 양홍석의 활약 여부,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에서 MVP를 거머쥐었던 랜드리의 영입,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팀 색깔이 젊어졌던 KT인데 그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김명진 먼 거리 석점!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라거나. 라거나의 오늘 공수 리바운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대성이 돌파! 직전에 이정재 파울. 지금도 이대성 선수가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네. 상대의 전열을 부시면서 달려들어갔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단신 선수가 많고 빅맨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상대에게 속공을 허용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장면이죠. 예. 어쨌든 올해 화두가 모비스로서는 공격 농구 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공격 이기는 농구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 모비스는 이정용 카드도 안 썼네요. 양동근 카드도 지금 잠잠하고요. 네. 보통 히든이 한 개인데 아직 히든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팀 두 개는 꾸릴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전후반 남겨서 또 아 네 단신 외국인 선수도 아직 그렇죠? 투입은 안 했고요. 예. 양 팀 다 아직 단신 외국인 선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KT도 이제 랜드리 에르난데스의 활약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 모비스는 이제 세논 쇼토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넉점차입니다. KT는 단신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네. 조엘 에르난데스가 투입이 됐고요. 차이트란 금방 불발. 이대성이 껑충 불그레처럼 치솟았습니다. 리바운드 가다. 에르난데스 제치기 직전 이대성 스피드를 살리고 있고요. 함준 석점 정면 꽂아냅니다. 함지훈 선수의 시즌 첫 3점 슛이 네. 역대 가장 빠른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함지훈 선수가 저렇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올라가야만 모비스가 이종현, 라거나, 함지훈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예전보만큼 어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예. 네. 올해 앞두고 연습 경기에서 그렇죠. 이 석점 연습을 네.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함지훈 선수가 석점을 꽂아넣었었고 함지훈 선수가 3점을 개막전 1쿼터에 나왔다? 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동천체육관이 순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정현 선수가 투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양동훈 선수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어느 부분에 누가 들어와도 누가 주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라거나가 빠진 상황에서 이정현 선수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보통 저렇게 단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 때는 아마 모든 팀이 다 국내 빅맨과 한치 들여보낼 거예요. 하지만 KT는 정통 빅맨이 없기 때문에 이정재, 김민욱 선수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정재 선수도 지난 이제 부상에서 완쾌가 되면서 올해 9월 말부터 이제 훈련을 소화했었고 오늘도 역시 이종 선수의 부모님 네. 네, 직접 체육관에 찾아오셨군요. 선수만큼 부모도 많이 가슴앓이를 했을 그럼요, 거예요. 예. 사실 아들의 부상은 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종 선수도 굉장히 오래 쉬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는 올 시즌 이종 선수가 준비를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체중을 굉장히 많이 줄인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복귀도 빨랐고요. 더욱더 기대되는 모비스의 또 신형 엔진이네요. 김일두 위원이 딱 모비스 선수들 보면서 아 올해 잘하겠다라고 본 이유가 이제 볼이 다 그렇죠. 해축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딱 두 명 봤어요. 박경상 선수, 이종현 선수. 네. 박경상 선수도 웬만해서 살 안 빠지거든요. 예. 네, 제가 KCC에서 같이 있어봐서 잘합니다. 두 선수의 볼이 아주 훌쭉 빠지면서 얼마나 훈련량이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김민욱 샷클락 쫓겨요. 2초 1초까지 내려지는데 일단 공격권은 부산 KT 1.6초 남았습니다. 지금 숫자 4를 가리키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된 작전일까요? 미들레인지 블록슛! 함준 아무도 없으니 로마크 찬스! 약간 길었는데 줄곧 찾고 있습니다. 다시 2차 석공 양동근 오중거래 석점! 아 오늘 모비스의 석점이 100%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뭐 KT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슛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예. 네, 거의 다 노마크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비스가 플레이를 잘한 것보다 KT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비에서. 허천했어요. 공격권은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양동근, 아무도 없습니다. 연속 득점. 아, 모비스의 공격력이 대단한데요. 양동근 선수 10초 만에 5득점 하네요. 예. 네. 1쿼터 남은 시간 50초입니다. 박지훈, 오른손으로 손 바꿔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26대 16, 10점 차. 1쿼터 남은 시간은 40여초. 자, KT는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만 얻어내도 공격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네. 모비스입니다. 자, 이종이 잡았습니다. 톡톡 밀고 들어가면서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 실패. 리바운드는 함지훈입니다. 드러는 쇼트를 봤어요. 완벽한 삼각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쳐내고 있는 쇼터. 정말 이정현이 슛을 쏘고 함지훈이 리바운드를 하고 네, 네 쇼터가 외국인, 마무리. 네, 외국인 빅맨도 없는데요. 네. 이거 뭘까요? 양동근의 연속 5점을 몰아붙이는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은 KT의 수비 미스고요. 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슛까지 양동근 선수 아직 땀도 안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KT의 첫 3점 슛을 또 김용환 선수가 기록을 해주네요.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뭐 KT도 그렇고 이 수비에도 적극적인 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에서 아쉬운 건 지금 팀 파울이었기 때문에 박지훈 선수가 너무 마음만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양동근 선수가 지금 자유투를 다 성공한다면 30득점을 하는 모비스의 1쿼터거든요. 예. 그만큼 모비스가 강력한 공격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KT의 수비가 굉장히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KT의 부진에 한 몫 역시 수비 지표가 많이 떨어진 점도 예. 있거든요. 많이 허용을 하니까 본인들이 많이 넣기도 힘들고요, 라인업상. 근데 올 시즌 지금 1쿼터에도 너무 많은 득점을 허용하고 있는 KT의 수비 라인입니다. 아, 양동근 벌써 7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30대 19, 11점 차. 1쿼터 남은 시간 12초. 박지훈 넘어가고요. 자, 계속 시기를 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요. 자, 더블템 들어갑니다. 양동근! 자, 좋은 수비였는데 네, 지금 함지훈 양동근 선수가 수비 굉장히 잘해줬어요. 예. 함지훈 선수가 헤지를 길게 나오면서 박지훈 선수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시죠. 예. 깜짝 놀랐죠. 네. 그렇네요. 지금 또 김민우 선수가 겹쳐지면서 그렇죠. 공간이 없었던 박지훈 선수였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좀 빨리 빠져줬으면 됐는데 예. 아직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대처가 늦는 모습입니다. 자, 1쿼터 3.9초 남은 상황에서 부산 KT 서동철 감독의 작전 시가 요청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트 리포트기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플로우에는 정세민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의
축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코트 위에서 함성 소리도 듣고 음악 소리도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저와 팬분들만큼이나 농구가 시작되길 기다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이종현 선수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이종현 선수, 세 가지의 감정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기쁘고요, 설레고요, 그리고 아주 긴장이 된다고 하고요. 이 코트 위에 올라서니까 지난 2월 부상부터 재활, 수술, 그리고 오늘까지 주마등처럼 장면들이 모두 지나가서 감정이 뭉클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만감을 교차할 수밖에 없는 이종현 선수, 올 시즌 목표는 정규 시즌에 모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우승 반지를 끼는 것인데요. 과연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난 뭐 트래픽 12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으면 그때의 몸 상태는 좀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복귀한 예. 모습을 봐도 저희가 그냥 빨리 한 거에 굉장히 박수를 보냈었는데 예. 불과 한 달 사이에 더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만난 모비스 트레이너도 이종현의 몸 상태는 지금 90%다. 야. 네. 저 모비스에 있는 트레이너가 굉장히 선수들 평가에 굉장히 짠 트레이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종현 선수가 준비를 잘했다고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운동선수에게 100%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90%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 이종현 선수가 정말 정상적인 몸 컨디션 돌아오면서 이 모비스의 전력이 정말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선수들이 1쿼터부터 경기를 잘 풀어서 그런지 유재학 감독이 벤치에 오래 앉아있네요. 그렇죠. 네, 예. 보통 그렇게 안 앉아 계시거든요. 예. 아, 한 발에 잡지 못해서 함준 잡았고 바로 앞쪽으로 전진하는 백옷이 열치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30대 19 모비스의 득점력 대단했습니다. 네, 모비스는 가장 좋은 모습,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하는 모습이었고요. KT는 반면에 외국인 선수한테 너무 의지하는 모습, 좀 수비가 좀 약속된 수비가 안 되는 그런 1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1쿼터는 모비스가 30대 19로 큰 점차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천체육관입니다.